최재편 셰프의 요리 일상 함께 만나보시죠. 출발합니다. 예. 자자 들어가자. 아유 어린이 같다 왔구나. 네. 아유 이뻐라. 너무 귀여워. 자 봐봐. 누가? 전화를 건다. 전화를 걸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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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너무 좋은가 봐. 아빠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해요. 생각만 해도 나 진짜. 아빠다! 등하원 할 때 아빠랑 전화 통화하거든요. 네. 어? 얘들이 옷 이쁘게 입었네. 기차? 기차? 어? 기차네 진짜. 한번 더 기차 타볼래. 한번 더 기차 타볼까 얘들이? 옛날에 한번 타본 적이 있나 봐요. 기차 같이 탄 적 있어요. 네. 다 기억하는 거야. 다 기억하네. 맞아요. 친구 같은 아빠예요. 의외로 되게 그 할아버지과예요. 할아버지? 조부모니까. 조부모님 스타일. 육아에 있어서. 제한과 그 금지가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뭐든지 다 허허허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약간 우리 엄마 조금 무서운데 그래서 난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애기한테. 저랑 약간 그 안 맞아요, 안 맞아. 아, 다 받아주고 막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하니까 다시 잡으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 다시 잡아. 힘들어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 저희는 진짜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진짜 거의 싸운 적이 없는데 아기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싸워요, 그냥. 아, 진짜? 하루 종일 싸워요, 종일. 저희 신랑이 아기를 사랑하고 그 애정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아기에 대한 공부나 육아 정보가 정확하게 있진 않아요. 뭐 솔직한 토크가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팩트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치약을 왜 아기가 두 돌이 지났는데 1단계 치약을 쓰고 있냐고 갑자기 그러길래 거기서 이제 약간 논쟁이 시작됐는데 아 이제 치약에 뭔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이제 이게 불소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소 양이 맞냐 안 맞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맞춰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고 좀 얘기해 이렇게 되면서 이 치약의 분이 풀리지가 않아 서로. 아, 당연히 이게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때 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치약은 어떻게 치약도 바꿀 거야? 치약은 주문해서 왔는데. 근데 그거는 저 꼭 배치라고 돼 있더라. 그래 오빠 그러니까 그렇게 오빠가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치? 공부하고 앞으로 나한테 얘기해 주길 바래. 알겠지? 대답을 또 시원하게 안 하시고 시원하게 안 해. 그냥 찝찝한 거예요. 지금은 끝났어요, 치약 논쟁은? 여기 안 끝났어. 맛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뭐 드시려나? 궁금하다, 어떤 거 드실지.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활동. 예. 뭐 하세요? 코파? 이거 못 만들고 못 먹어. 그러시려고 이거 맛보려고 그랬어? 아이, 코딱지. 놀린다. 왔네. 창피해.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해? 괜찮아. 요것도 짤로 남기고 싶다. 속상한 짤. 귀엽다. 맛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어디 보자. 명란젓. 명란. 유지야, 이거 봐봐. 이거는 엄마 거. 이거 명란젓 소스 만들 거야, 유지야. 맛있겠지? 명란젓으로 간식을. 우와. 아우, 맛있지. 세다. 일단 맛있어 보이긴 하다. 근데 비주얼 일단 성공이에요. 네. 너무 맛있어 보여. 아, 일단 자르고? 명란만 따로, 싹. 칼등으로 살짝, 살살 이렇게 빼면. 우와. 다 됐다. 누구? 윤수리가 해봐. 아빠 숟가락. 아빠 숟가락으로 하자. 윤수리가 쭉쭉 짜봐. 엄마 여기 딱 쭉쭉 짜줘.
여기다 쭉쭉 짜주세요. 두 손으로 쭉쭉. 옳지, 좀 더. 쭉쭉. 세게. 와, 됐다. 이건 참치액젓은 작은 숟가락, 반 숟가락만. 자, 작은 숟가락. 설탕. 이렇게 딱 꼬집어. 어, 그 정도. 한 꼬집, 한 꼬집. 옳지, 잘하네. 아, 한 꼬집 넣었어? 요, 한 꼬집 할 때가 제일 잘해. 요, 요, 섞어, 섞어. 섞어, 섞어주세요. 닦아, 닦아. 뿌리는 거, 섞는 거, 이런 거 전문입니다. 잘합니다. 특화되어 있어요. 아이, 됐다. 이게 자꾸 스스로 성취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대박. 아, 이렇게 그냥 만들 수가 있구나. 네, 너무 간단해요. 살살 엄마 한번 맛 좀 봐볼게. 이제 엄마 한번 맛 좀 봐볼게. 아, 고소할 것 같아. 맛있네요. 너도 맛봐봐. 윤슬이도? 엄마 또 따라해가지고 그래, 새끼손가락으로. 너무 웃긴다. 다 따라하고 있었네. 어때? 짭짤. 짭짤. 짭짤의 표현도 해. 짭짤의 표현을. 짭짤하고 부드러운 맛이야. 짭짤. 한 번 더 먹어야 돼. 한 번 더 먹어야 돼. 한 번 더. 이거 조금만 찍어서? 이거 조금만 찍어서? 엄마 조금. 여기. 새끼손가락 있다. 한번 조금만 찍어서 먹어볼까? 이거 뭐 새끼손가락 찍어서 먹잖아. 너무 귀여워. 이 짭짤한 맛에 푹 빠졌네. 이게 처음으로 명란을 먹어봐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맛이 나는 게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폭풍 찍어 먹구나. 은수가 좋아하는 치즈. 치즈 한 장 넣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구울 거야, 이거를. 넣고. 버터, 버터 어디 갔지? 냠냠냠냠냠. 저러면 그냥 맛있는데?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요, 저거. 이거 진짜 맛있어. 잘 젖었다. 이야, 색깔만 봐도 맛있다. 아~ 이거 보니까 미치겠네요. 이거 봐봐요. 이거 자, 진짜 맛있어요. 가운데 볼게요. 자, 가운데, 가운데. 간단하고, 예. 저 치즈까지 들어갔잖아. 어, 가운데 치즈 들어갔잖아. 게다가 버터에 구웠어요. 그럼. 이거 사고예요. 아우, 여기 이거 나오는 거 봐봐. 와. 맛 없을 수가 없다, 진짜. 오. 명란 마요 토스트 완성입니다.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오. 윤슬아, 무슨 떡 먹고 싶어요? 윤슬아, 엄마가 에그 샌드 만들어줄게. 딸기잼을 넣어서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려고요. 아~ 맛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연두부 하나. 연두부 하나. 에그 샌드위치인데 연두부를 아무래도 두부를 추가하면 더 영양가가 좋아지니까. 계란 한 개. 짠. 이거 샌드위치? 자, 설탕 2분의 1개. 참치액 이거 한 숟가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감자 전분. 감자 전분. 감자 전분을 넣는 거예요? 전분 한 숟가락. 이렇게 하면 식감이 쫀득해지니까 전분을 넣는 거야. 아, 이제 쫀득쫀득하네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우와. 옳지. 오, 잘했다. 그래서 내열 용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요. 거기다 넣어서. 우리 그럼 이거 익혀서 먹어볼까? 알았어. 아, 이거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아, 전자레인지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전자레인지로 그냥 딱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팬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아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은슬이가 여기다가 두 숟가락 짜보자. 마요네즈? 하나, 두. 자,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마요네즈 여기서 섞어주고. 아, 그냥 섞어. 바로. 아, 그냥 섞어요, 막. 되게 몽글몽글해졌다. 에그 마요. 근데 지금 질감이 그렇게 완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은슬아, 두부를 넣으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계란이 나와. 아, 연두부 좀 많이 사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두부. 연두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보통 달걀을 삶아서 하는데. 약간 스프레드 느낌으로. 이건 그냥 섞어만 주면 되니까 훨씬 편하네. 네. 삶자고. 아, 삶는 거 너무 귀찮아요. 어, 삶는 거. 너무 귀찮아. 아, 맛있겠다. 말해 뭐해, 맛있는 맛이지. 그리고 전분 들어갔으니까 더 약간 녹진하고. 이거 딸기찜 살짝 바를게. 자, 이렇게 먹어야지. 딸기잼에. 네, 전 잼을 바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딱 맛있겠는데요? 달콤하고 약간 고소한 느낌이 나서. 아, 야, 꽉 채워서 바르시네. 오우, 야. 야. 이거 그냥 시중에 판매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 거의 줄 서서 먹어야 되는. 이게 언드물을 넣어서 되게 부드러워요. 아, 이거에 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너무 좋지. 너무 괜찮죠? 간단하고. 어, 연두부 활용 정말 잘하시네. 엄마는 명란 마요 먹고 윤슬이는 에그 마요 먹는 거네. 이제 먹어보자. 맛있게 먹어보자. 윤슬이가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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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슬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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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머, 왜? 자기도 명란 마요 맛있구나. 그리고 어, 지금 뺏겼어요. 엄마 뺏겼어. 엄마 메뉴. 엄마 마요 뺏겼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맛있는 걸 알거든. 맛있어서 우리 윤슬이가 이렇게 잘 먹었구나.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어머. 응? 최고야, 최고? 최고! 최고! 결국은 바꿔 먹는 거네. 이거 딸기찜이 발라져 있어. 먹어볼래? 아니야, 이거. 어, 이거래. 윤슬아, 이거 엄마가 다 먹을 거야. 엄마가 이거 다 먹는다? 안 돼, 안 돼. 아, 이것도 먹고 싶어. 어, 양손으로 먹습니다. 마셨대? 엄마는 계란게 절대 먹지 마. 절대 엄마 계란 절대 먹지 마. 형순이 욕심쟁이네. 다 먹는다고. 진짜 잘 먹네. 잘 먹어요. 지금 이거 먹으면 이것도 맛있고, 저거 먹으면 저것도 맛있고. 어떻게 골라, 이거. 근데 일단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저렇게 잘 먹으니까 쑥쑥 크는 거지. 앞으로도 우리 많이 많이 같이 만들자. 네. 어, 이 샌드위치는 간단해서 가족들하고 주말에 해 먹으면 너무 맞아요. 좋을 것 같아. 너무 간단해요.